지금부터 4개 남아있는 W, X, Y, Z 4개 단어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자, W입니다. W. 우리 W 발음은 우리가 우어. 자, 우어, 우어. 이런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water, water. 그렇죠? water. 그렇죠? 이렇게 water 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시계. 그래서 시계도 W로 쓰러 시작해요. 그래서 watch, watch, 우어, 우어, watch. 그렇죠? 이제 여름 되면 많이 드시죠? watermelon. 그렇죠? 수박은 우리가 watermelon. watermelon,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W가 지금은 앞에 나왔는데요. 뒤에 나올 경우가 있어요. 뒤에 나오면, 그렇죠? view가 좋아, view가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뒤에 나올 때는 you,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view, view. 그렇죠?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우와, 우와, 이런 소리가 났는데요. 뒤에 나올 때는 모음 같이 소리가 나요. view, view. 네, 잘하셨고요. 자, X입니다. X는 우리가 X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ox. 그래서 뒤에 올 때, box. fox. 그렇죠? fox. 네,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X가 앞에 올 경우가 있어요. 앞에 올 경우에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앞에 올 경우에, 그쵸? 우리 병원 가시면 X-ray. X-ray 찍으시죠? 이럴 때 그냥 X-ray. 글자대로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로폰을 말해요. 실로폰 얘기할 땐 X가, 그렇죠? 크스 소리도 아니고요. 그냥 X라고 읽지도 않고요. Z 소리가 납니다. 이럴 경우엔 자일로폰. 자일로폰. 그래서 우리가 실로폰 하지 않고요. 자일로폰 이렇게 얘기해요. 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Y입니다. Y. 네, Y는 이어, 이어. 이렇게 소리 내서 우리가 이어, 그렇죠? yacht. yacht 이걸 했었고요. 여, 여, yellow, yellow 노란 색깔, yellow도 할수 있고요. 그렇죠? y가 뒤에 올 경우가 있어요. 앞에 올 때는 여, 여 이렇게 났는데요. y가 뒤에 올 때는 e라고 소리 나거나 i라고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날다라고 해서 fly, fly, 그렇죠? i 이렇게 나고요. sky 하늘, sky 뒤에 이렇게 y가 오네요. 그렇죠? sky. 그렇죠? 이렇게 읽으면 좋겠죠? sky. 네, 마지막 z로 가보겠습니다. z는 우리가 z 이런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질간질하는 느낌 나나요? 이 윗니와 아랫니를 살짝 닫고 있는데요. 그 뒤에 혀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z, z. 그렇죠? 이런 소리가 나고요. zero. zero. 그렇죠? 0을 얘기할 때 우리가 zero. 우리가 지퍼. 그렇죠? 영어로 zipper. zipper.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즘에는 뭐 animal park, 동물들이 있는 공원에서 animal park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동물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zoo, zoo. 네,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우리가 퀴즈 했던 단어 기억나세요? 퀴즈 할때 뒤에 zero 끝났죠? 똑같이 퀴즈, 퀴즈. 네, 이렇게 소리가 나면 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파닉스. 그쵸? 자, 지금부터 W부터 Z까지 사운드 들으면서 같이 따라해 보세요.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Water, water, water. Watch, watch, watch. Watermelon, watermelon, watermelon. View, view, view. Box, box, box. Fox, fox, fox. X-ray, X-ray, X-ray. Xylophone, xylophone, xylophone. Yacht, yacht, yacht. Yellow, yellow, yellow. Fly, fly, fly. Sky, sky, sky. Zero, zero, zero. Zipper, zipper, zipper. Zoo, zoo, zoo. Quiz.
quiz, quiz. 네, 잘하셨습니다. 자, A부터 우리 G까지의 기본 소리들을 했는데요. 모음을 빼고 말이죠. 하지만 영어 할 때 자음과 모음이 항상 같이 있어야 소리가 나는 단어가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음들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 거는 이렇게 짧은 모음 소리들을 넣어서 지금 배웠던 그 알파벳 자음들하고 섞어서 소리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 먼저 알파벳 기본 음가 소리 했으니까요. 이 영상들 잘 안 되시는 분은 꼭 반복적으로 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시면 아마 알림 설정이 돼서 올라갈 때마다 영상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영상 반복해서 같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파닉스 읽는 전반적인 단계들을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 할 거고요. 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저에게 카카오 신디 클래스로 연결해서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유튜브를 이용하셔도 좋고, 신디 클래스 어플이 있는 것도 아시죠? 앱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